자, 오늘은 교과서 120쪽입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한 이론 수업하고 마지막에 실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성이라는 것은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은 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는 물질을 쪼갰을 때 원자 하나가 되어도 원자는 매우 작은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자 자석이 물질의 자성에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자가 어떻게 해서 자석이 되느냐?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원자가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성이 있습니다. 원운동 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운동 한다라고 하면,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어디를 향하노? 예, 밑으로 향하죠.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인 일종의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전자의 스핀입니다. 이 스핀은 전자가 갖는 고유한 물리량인데요. 근데 이 스핀이라는 말은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자가 자전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표면이 음전하고 자전을 하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역시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 원래는 자전은 하지 않습니다. 자전은 하지 않는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자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는 그냥 N극과 S극이 있고 그러한 성질을 스핀이라는 물리량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질량이라든지 전하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어떤 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스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자 자체가 자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또 자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분리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N극과 S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자 하나, 전자 하나만 모아도 N극과 S극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핀에 의한 자성과 궤도 운동에 의한 자성 중에는 스핀에 의한 효과가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궤도 운동에 의한 것은 좀 미미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물질의 자성은 전자의 스핀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물질의 자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 모든 물질을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자성체는 원자적으로 보면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라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주양자수하고 스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스핀을 제외한 세 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보통 방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뭐 공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방에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에 양자수 스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양자수로 표현되는 방 한 칸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스핀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짝이 됩니다. 짝. 그러면 그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라는 것은 그 방에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자성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 상자성체에 따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원자 하나하나가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때문에 자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나침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나침반이 자석이니까 얘네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서로의 자기장이 상쇄되어서 자기장을 띄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요, 그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과 나란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스핀, 짝을 이루지 못한 스핀이 있는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외부 자기장이 위쪽으로 생기려면 요 N극을 밑에서 가까이 이렇게 갖다 두거나 자석의 S극을 위에 가까이 두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S극과 N극, N극과 S극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셈이니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자기화된다는 건 자성을 띠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N극과 S극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상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하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자석에 약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자석에 확 붙거나 이러지는 않고 상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조건을 잘 맞춰서 잘 움직이게 하고 강한 자석을 쓰면 살짝 이끌리는 게 이제 보입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석을 치우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무질서한 상태로 되어서 이제 N극과 S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른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가까이 가져가도 그 상자성체에 붙지 않게 되는 거죠. 자성이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약하게 끌리고 자석을 치우면 N극과 S극이 사라지는, 이게 이제 상자성체고요. 대표적인 물질로 종이, 나무, 그 종이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그리고 기체 분자들 중에 산소가 상자성체입니다. 자석에 끌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나무하고 알루미늄은 오늘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 반자성체의 경우는 원자적으로 보았을 때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N극이 향하는 상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스핀에 의한 N극과 S극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궤도 운동에 의한 영향만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반자성체는 원자 하나하나도 다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로 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N극과 S극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이해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양자역학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신기하게도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뭔가 전 나중에 배울 전자기후도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뭔가 그 자기장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예, 자기화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같은 극끼리 가까이 마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를 잘 움직이는 상태로 놔두고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밀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치우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N극과 S극이 사라지는 예, 자성이 사라지는 그런 물질이고요. 반자성체가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체가 다 반자성체고요. 일단 금, 구리, 유리, 플라스틱, 물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로 분류가 됩니다. 뭐 초전도체는 반자성체 중에서도 좀 특이한 물질인데 대부분의 초전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약하게 이제 청력이 작용하는데 초전도체만은 인계온도 이하가 되었을 때 매우 강하게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관찰할 것은 유리하고 플라스틱을 관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인데요. 요 강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자성체는 이 무리가 지어져 있고 각각 개별 원자들이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들이 있으면서 이제 각자 개별 활동을 하는데 강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무리를 짓고 있고요. 이게 자기 구역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기구역 혹은 줄여서 자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구역은 뭐냐면 이제 짝을 이루지 못한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있는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일부 지역에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있는 이 영역을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상자성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근데 이 자기구역들끼리는 자기 구역들은 전부 다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무작위적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 역시 일반적인 상태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요 녀석들이 다 상쇄되어서 N극과 S극이 없는 요런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요 상태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되면 위쪽 방향이죠. 그러면 자기 구역 중에서 그 자기장이 위쪽 방향인 자기 구역들은 외부 자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영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인 녀석들은 좀 면적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작위적인 상태가 깨어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원자 자석이 배열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강자성체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어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강하게 자기화되기 때문에 강하게 N극과 S극이 생기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게 됩니다. 눈에 띄게. 그리고 자석을 제거해도,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넓어진 자기구역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남아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이게 연구 자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이 완전히 연구하진 않아요. 요 넓어진 자기 구역이 또 외부 요인, 뭐 열이나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또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석도 오래 놔두면 좀 약해집니다. N극과 S극이. 하지만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에는 유지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자기구역이라는 이런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유일하게 이제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자성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 저장 매체들도 자기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들도 다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열을 가하면요, 이게 또 흐트러져요 원래 상태로. 분자들이 막 이제 진동을 하게 되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자성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요것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성의 종류인데요, 일단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즉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고요. 이때 자기화된다 혹은 자화된다라는 표현은 물체가 내부에 자기장을 띠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N극과 S극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 것을 자화된다 혹은 자기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화되고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강자성하고 반자성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반자성체는 그 이름에서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되고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반자성, 반대, 반발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상자성과 반자성은 자성이 곧바로 사라지는데, 자기구역이 있는 강자성체는 자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는 아까 뭐 얘기했죠. 넘어가고요. 그다음 아까 반자성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죠. 초전도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반자성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 이름에서 뭐 약간 특징을 보면 초가 약간 뭐 초월하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전도는 이제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초전도체는 전류가 초 잘 흐르는 뭐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초전도체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임계 온도 이하에서만 일어납니다. 물이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되죠. 그럼 모든 성질이 다 바뀝니다. 일단 겉보기도 달라지는데 비열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져요. 그 밀도도 달라지고. 마찬가지 그런 것을 갑자기 성질을 바꾸는 것을 뭐 상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초전도체도 물이 막 얼듯이 어떤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모든 성질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성질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저항이 0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반자성체라 그랬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초전도체가 만드는 자기장과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합쳐져서 초전도체 내부는 자기장이 0이 돼버립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반자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강하게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약하게 자화되는 게 아니고 매우 강하게,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동일할 정도니까 매우 강하게 반자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반발력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항이 0이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매우 강력한 매우 큰 전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매우 큰 전류 주위에는 매우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기장이 응용되는 곳이 그 자기공명장치, 자기공명영상장치, MRI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강력한 자기장으로 몸에 있는 물을 진동시켜서 그걸 통해서 몸 안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로만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면 담는 용기가 녹아 버립니다. 근데 그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로 전하를 띤 입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장으로 가둘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죠. 그래서 그때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둘 때 그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두는 그 막을 토카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초전도체가 쓰입니다. 아, 요 그림은 이제 최초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게 수은이거든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한 4.1켈빈 정도 되면 저항이 갑자기 0이 돼버려요. 매우 낮은 온도죠.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되니까. 초전도 현상은 아직까지도 최소 영하 수십 도씨는 돼야지 일어납니다. 근데 상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쓰이고요. 이게 액체 질소로 이제 인계온도 이하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액체 질소가 싸거든요. 공기 중에 전신의 질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연구 단계가 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MRI 있잖아요 병원에. 예, 그래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기 부상 열차 중에서도 실제로 초전도체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것을 뭐 마이스너 효과라고 또 하는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걸 발견한 마이너스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말에는 서술형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전에 서술형으로 칠 때 마이너스라고 써가지고 실제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 애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마이스너. 뭐 오늘 준비된 짧은 예, 멘트였다. 이렇게. 오늘 실험이 있어서 굳이 많이 준비 안 했어. 근데 이미 지금 효과가 일어나고 있네. 이건 자기 부상 열차에 쓸 수 있는 게, 자 보면요, 이게 인계온도 이하일 때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이제 초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초전류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초전도체에 초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정확히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생기면서 내부는 자기장이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초전류가 외부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되어서 자기력으로 감싸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에 쓰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자석 위에 떠 있고 자기 부상 열차 나오고 이러면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보면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초전도체는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90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오네스는 기체 헬륨을 압축하여 액체 헬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던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를 실제 실험에서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네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수은을 냉각시키며 전기 저항을 측정하던 중 액체 헬륨이 기체로 변하는 온도인 4.2K 근처에서 수은의 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을 1911년에 발견했다. 이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스너와 오센펠트는 초전도체가 물질 자신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모든 자기장을 다 밀쳐내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 마이스너 효과라 하며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자성을 띤 물체에 강한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전도체는 내부 자성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작용하는 모든 자기장의 반발력을 형성한다. 이 반발력은 일반적인 전자석의 자기력보다 훨씬 강력해서 자성을 띤 물체를 초전도체 위에 쉽게 띄울 수 있는 자기 부상 현상도 나타내는 것이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MRI, 자기공명영상 장치이다. MRI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방사선 노출이나 절개 없이도
몸의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MRI에는 매우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전도체 외에는 없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으므로 전자석에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실험 안내하고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에 반자성체를 넣었을 때 반자성체 내부의 원자 자석 배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반자성체에 있는 원자를 원자 자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N극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원자 자석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균일한 자기장인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겠노? 네. 왼쪽 방향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외부 자기장과 지금 이 예, 반자성체가 오른쪽이 지금 N극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 상황이죠. 내부는 이렇게 되죠. 네.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방향, 외부 자기장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자석을 멀리 치우면 반자성체 내부의 자기장은 사라지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강자성체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자성체를 자석에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오늘 시험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물질의 자성을 비유하는 실험인데 나중에 실험 도구를 받아보면 까만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필름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열 일이 없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이게 페라이트 가루라고 불리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자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루가 자석 가루라고 보면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흔들어서 클립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면은 가루들이 다 무작위적인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립이 안 붙.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석을 붙인 상태로 흔듭니다. 그럼 자석을 붙이면은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가 되니까 그 자화가 될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가루들이 배열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석을 떼고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제거한 다음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된 상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하고 이제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석을 다시 뗀 상태에서 흔들어서 다시 붙여보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또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요게 이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어느 것을 비유한 실험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 본 거 아시죠? 아, 처음 보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냥 흔들면은 안 붙죠. 이게 페라이트 가루가 다 랜덤하게 배열돼서 근데 자석을 갖다 대고 하면 이게 물질이 자화가 되고 자화된 상태가 유지돼서 자석을 빼도 예,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자성체를 비유하는 거고 다시 흔들면 열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물질들이 강자성인지 상자성인지 반자성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할 건데 이렇게 연필 위에 플라스틱 볼펜을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얘가 회전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때 좀 잘 이게 회전하는지를 잘 보려면 이걸 톡톡 한번 쳐봐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한 상태에서 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한쪽 끝에. 근데 이때 요 넓은 면이 자기장이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을 가까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최대한 요 회전축과 멀어야지 돌림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끝에서 하면서 요 면은 많이 닿아야 되니까 요 한쪽 끝이 요 끝하고 나란하게끔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지면 상자성체, 밀리면은 반자성체겠죠. 일단 자석에 확 붙는 거는 빼고 하고 있으니까 상자성이냐 반자성이냐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볼펜 해보고요. 안에 심 빼져 있습니다. 얘는 플라스틱인 겁니다. 근데 플라스틱 볼펜은 밀렸죠. 그래서 방금 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반자성체가 됩니다. 플라스틱은. 그 다음에 연필. 연필이 제일 잘 보일 거예요. 연필은 사실 안에 있는 심은 탄소여서 겉에 있는 나무랑 다른데 심보다는 나무가 자석하고 가까우니까 나무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얘가 잡아당겨지는 상자성체인지 밀려나는 반자성체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무는 예, 나무는 잡아당겨졌죠. 예. 대표적인 상자성체가 되겠고요. 안에 있는 심은 흑연으로 반자성체인데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게 자석하고 가까우니까 나무에 의한 영향. 일단 유리막대가 제일 안 돼요. 관찰하기 힘들어요. 잘 세팅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연필보다는 플라스틱 볼펜이 좀 더 마찰이 적더라고. 그래서 볼펜 위에 유리막대 올려가지고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요건 한 절반 정도가 성공하더라고요. 큽니다. 그리고 유리막대가 제일 보기 힘들었는데 유리막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조금씩 밀렸죠. 잘 세팅하면. 그래서 반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샤프심 있죠. 샤프심 잘라서 바닥에 놔두고 자석으로 한번 가까이 가져보세요. 당겨지는지 밀리는지. 그리고 샤프심은 흑연은 이제 반자성체니까 밀리고요. 일부 당겨지는 거는 다른 물질로 코팅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늄 캔 팽인데요. 이제 요거는 좀 옛날 장치고 지금은 요거 그 11반에 이경아 학생이 그 3D 프린트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자석을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치면은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간 상태에서 알루미늄 캔 팽이 안에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자석을 그냥 알루미늄 캔에 그냥 가까이 가져가면 안 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조별로 하나씩 상자 들고 와서 실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알루미늄 팽이는 어찌 됐나? 예, 돌아갔죠. 이게 알루미늄 캔에 자석을 그냥 가까이 가져가면 안 붙는데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상자성체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전자기구도 이론하니까 교실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